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한 장면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동의하는 명당 공부는 2차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의 도움 없이, 분양출래, 이틀 없고, 경상 없는 가지를 만들, 분양출로, 그 동안 저한테 2차 자유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문이나 다른 전문가들 말씀해 주신 분들 없어요. 장례식으로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앞에 도목 2분 학생이 무릎 꿇고 정국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슬퍼할 자유를 달라. 추모할 공간을 마련하라. 피 맺힌 유가족의 절규를 보았습니다. 위패도 영정도 없이 국가 고체 허나 분양하는 추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가족의 동의하에 12구 이태원 참사 명단이 공개되고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명단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짜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모르쇠 했다면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될 또 하나의 사유가 나타난 겁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가 폐륜이고 2차 가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답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서둘러 이름 없는 영정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정부가 2차 가해를 가한 거 아닙니까?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가 참여하는 진상규명, 피해자 적극 지원, 희생자 명예회복 추모 대책 마련,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게 해야 합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슬픔이 슬픔을 위로하게, 아픔이 아픔을 서로 토닥이게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슬퍼할 자유, 추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도어 스태핑이 사라지고 도어 스킵핑을 위한 가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명박산성에 이은 서결 가벽입니까? 우물한 개구리라고 가벼간 윤석열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갔는데 왜 불통의 벽을 설치합니까? 용산 이전의 명분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리턴 투 더 블루하우스,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